형구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어린 날엔 돈가스지. 어머님이신가요?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어머, 충격적이네. 예나 지금 어린이들의 최애 메뉴 돈가스. 하지만 그 돈가스 집은 바로 치과였습니다. 치과가 뭐? 치과 싫어, 치과 싫어. 돈가스래는. 저는 이랬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곳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어떤 놀이기구보다 스릴 있고 어떤 체험보다 흥미 넘치는 이색 그 현장을 찾았는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그 첫 번째 장소는 얼마 전 본격 운영을 시작한 어린이 건강체험관입니다. 건강체험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현극 어린이도 견학을 왔는데요. 아이고, 여기 어디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현극 어린이처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혹시 현극 어린이는 네. 이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게 손은 다른 데 이렇게 만지다 보면 세균에 많이 이렇게 거기다 세균이에요? 감염이 돼 있어요. 우와.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을 위해 먼저 손에 형광물질을 바르고 30초 동안 깨끗이 손을 씻어봤는데요. 손톱에 많이 남아있네요. 그럼 저는 손톱을 잘 안 씻어요. 이날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온 친구들도 열심히 손 씻기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올바른 비누칠 방법도 배우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척척 잘하더라고요. 손 바닥부터 닦을게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해해 보세요. 이 네. 충치를 먹으면 이렇게 음식물 씹는데 안 좋겠죠? 안 좋아요. 네. 양치를 잘하는 방법. 치카푸카. 올바른 칫솔질도 함께 배워봤고요. 그렇죠. 양치질하는 방식도 그리고 잘 배워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안 좋겠죠? 좋아하긴 하는데요. 안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이번에는 술을 마셨을 때의 위험성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특수 안경도 그러니까 써봤습니다. 그런 안경인 거예요? 네. 우와, 신기하다. 자, 직접 한번 걸어볼까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걷게 되더라고요. 사물도 흐릿하게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들,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아파요. 오늘부터 절충 1일차. 다시 1일차. 계속 1일차. 이번에는 직접 소화기관을 지나는 음식물이 되어보는 시간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은 영양소를 쏙쏙 흡수하는 소장을 지나 슝 하고 대장을 타고 내려와 배출 완료. 저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내뱉었어요. 역류했어요. 다시 나갑니다. 그 밖에도 뛰놀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제대로 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위생교육이나 건강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곧 다가올 어린이날에는 특별한 행사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건강 영역별로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달리는 쿠킹버스라 해가지고 그거는 버스 안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보고 먹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제주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제주안전체험관입니다. 우와, 오, 규모가 엄청... 야, 이곳은 또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뭔가 우리 짠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딱 보니까 복장을 보니까 소방관님들이세요. 아, 제가 이렇게 오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서 왔는데 소방 체험인 것 같은데 불 끄기 뭐 이런 거? 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했는데요. 바로
미래소방관 체험입니다. 미래소방관. 네. 우리 소방관을 꿈꾸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방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먼저 소방관들이 실제로 받는다는 체력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업 체험을 맞습니다. 해보는 거네요. 수영이 얼마나 되는지 저와 한번 대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일 났다. 나 오, 힘이 느껴졌어. 57. 57.6. 아, 여기가 잘못 40점 나왔어요, 40점 나왔어요. 혹시 왼손잡이가 아니신가요? 씨름 왕형구기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이번엔 본격 소방관 체험에 나섰는데요. 이건 사람을 구조할 때 쓰는 보르레랍니다. 어? 아, 이렇게 보르레를 이용하니까 이게 쉽게 올릴 수 있네요. 네, 쉽죠. 자고 지금 떴습니다. 어, 떴어. 그런데 네. 지금 테트라포트 굉장히 네. 이번에야말로 진짜 소방관으로 변신. 사이즈가 아, 이게 좀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제일 난관이었는데 역시 뜨거운 맞는 옷이 없는 건가요? 때문에? 아, 제일 큰 옷이었는데 근데 이 옷을 정말 한번 입고 싶었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입는 옷이군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잘 어울려요. 어떻게 움직여? 네, 움직이긴 합니다. 네, 움직이고 사람도 구조해야 돼요. 좀 뛰긴 했지만 방한복 착용 완료! 하나, 둘, 셋! 자, 힘껏 소방호수를 펼쳐보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잘 안 펴졌을 땐 들고 뛰어야 한다네요. 열심히 달려! 방수! 정확하게 관여 잘 맞추고 계시네요. 자, 이제야 소방관이 된 것 같죠? 마지막 불씨까지 끄겠다는 마음으로 물대포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구기의 소방관 불끄기 체험도 완료. 이곳에는 미래 소방관 체험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화재안전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수 있는 체험시설도 마련돼 있답니다. 여러 가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실감나는 항공기 비상 탈출 체험인데요. 이번엔 특성화 체험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에선 항공과 선박 이용 빈도가 높은 제주에서 꼭 알아둬야 할 수칙을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건데요. 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데 입과 코에 잘 맞게 착용을 해줍니다. 이걸 착용을 하고 조금 있으면 산소 마스크를 벗으라는 멘트가 나와요. 그럼 산소 마스크를 벗고 여기 의자 밑에 있는 구명조끼를 네, 입어주시면 돼요. 네. 비상시 구명조끼 착용하는 방법도 배워보았고요. 이번에는 안전한 착륙을 위한 자세를 배워봤습니다. 앞자리와 간격이 좁은 경우는 앞좌석 등받이에 두 손을 괴고 머리를 고정해줍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바닥으로 입수. 네. 자, 우리 형국님을 자 우와. 체험 프로그램 있으신 카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뒤에 이렇게 QR코드도 있고 지도, 제주 지도도 있고요. 관광지 할인도 있습니다. 어, 그래, 이걸로요? 네네네. 오. 어린이날을 맞아 이곳에서도 다양한 체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각 체험마다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날 당일에는 전체 다 개방을 해서 네, 개방을 해서 현장 접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5월 5일 네, 어린이날 네.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고 네. 튼튼하게 자라주세요.